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아침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 오전 1시 30분까지 이 양평서울 고속도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조 원대 국책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재정법 위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는데 어제 시종일관 갱강부회했고 특히 야당이 가짜뉴스 괴담, 날파리 선동을 한 집단들이 사과를 해야만이 이 양평서울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많은 자료를 공개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자료들은 많이 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상임위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장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의혹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딱 함양, 울산, 목포, 강양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시발점과 종점을 바꾼 14개의 사례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뭐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노선 전체를 노선 총 연장 길이 중에서 50%가 넘는 그런 사례들은 많지 않았고요. 14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시발점과 종점을 바꾼 그 어떤 곳에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 굉장히 많이 미흡했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충분하게 검증 못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이라고 국민들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